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한 컷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사용하기 위해 유니티에 타임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 시네머신도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능이 없다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에 시네머신 브레인 컴포넌트가 없다면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시네머신 브레인을 설치해줍니다. 가상 카메라도 추가해줍니다. 시네머신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가 플레이 중 이동하여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컷신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컷신이 플레이 되어지는 지점을 선택해줍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컷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원하는 지점으로 위치를 정해줍니다. 플레이어가 도착했을 때를 알기 위해 콜라이더를 추가해줍니다. 콜라이더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해줍니다. 오브젝트에 태그를 달아줍니다. Add 태그를 선택하고 이름은 컷신이라 정하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탭을 선택해줍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저장해줍니다. 이름은 컷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컷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시네머신 항목에 있는 버추얼 카메라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가상 카메라가 생성됩니다. 캐릭터를 촬영하고 있는 가상 카메라는 우선 꺼줍니다. 이걸 선택하고 씬 화면에서 연출되어져야 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F를 눌러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가상 카메라가 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연출되어야 하는 화면을 추가해 주시려면 가상 카메라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전 장면과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먼저 생성한 가상 카메라는 꺼주시면 좋습니다. 다 마쳤으면 가상 카메라가 나중에 켜지지 않게 모두 비활성화 해줍니다. 타임라인 탭을 선택하고 캐릭터를 선택해줍니다.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카메라를 등록해주기 위해 시네머신 트랙을 추가해줍니다. 시네머신 브레인 컴포넌트가 있는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트랙에 아까 연출을 위한 가상 카메라를 여기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카메라 하나씩 붙여주게 되면 카메라 연출이 딱딱 끊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마다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서로 겹치게 해줍니다. 하나가 도착하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음 카메라로 이동되게 설정해줍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왼쪽 상단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줍니다. 카메라만 이동되어지게 되면 심심하기에 컷신 시작과 끝에 페이드 효과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화면 전체를 다 채우게 해주고 검은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타임라인 탭을 선택해 주고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액티베이션 트랙을 추가해 줍니다. 이건 오브젝트를 활성 비활성화 해주는 트랙입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액티베이션 트랙에 넣어준 것을 타임라인이 끝나는 시점까지 영역을 해주게 된다면 타임라인이 끝나도 여기에 추가한 오브젝트는 계속 켜지게 되니 만약 꺼야 하는 거라면 끝나는 시점보다 먼저 비활성화되게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검은 화면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해줘야 합니다.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트랙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기본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빨간색 녹화 버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생성해줍니다. 이미지의 알파값만 수정하면 되기에 처음 시작할 때 알파값은 최대값으로 해주고 화면이 나와야 하는 지점으로 트랙을 이동시켜줍니다.
여기서는 알파 값을 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컷신이 끝나는 지점에도 페이드 효과를 주기 위해 마지막 지점은 알파 값을 최대로 해주고 이전 위치에서 알파 값은 0으로 해줍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줍니다. 이미지는 이제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타임라인을 실행시켜주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해줍니다. 캐릭터에 캐릭터 컨트롤 스크립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충돌시 감지를 위해 콜라이더도 추가해줍니다. 저는 SAC 자동으로 추가해주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타임라인을 실행시켜주기 위해 먼저 유징을 작성하시고 유니티 엔진에 PlayAbleZ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저장한 타임라인을 가져오기 위해 유징을 작성하시고 유니티 엔진에 타임라인을 작성해줍니다. 프리베이트로 Playable Director를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PD로 작성해줍니다. 타임라인을 가져오기 위해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타임라인 에셋을 배열로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TA로 작성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getComponent를 이용해 Playable Director를 가져와서 PD에 넣어줍니다. onTriggerEnter 함수를 작성하고 조건문으로 컷신이라는 태그가 달린 오브젝트와 충돌되어진다면 오브젝트는 비활성화해주고 타임라인을 플레이해줍니다. 하나만 있다면 플레이 함수만 사용하면 되지만 나중에 추가되어지기에 타임라인 에셋의 배열에 있는 목록 중 하나를 플레이시켜줍니다. 아래 마스터 오디오 코드는 마스터 오디오 에셋의 소리를 플레이시켜주는 코드입니다. 여기에 BGM을 플레이시켜주셔도 됩니다. 타임라인 컴포넌트에 Play on Awake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플레이 시작 시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코드로 플레이되게 해주기 위해 체크는 해제해줍니다.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는 가상 카메라는 활성화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줍니다. 이번에는 성문을 여는 컷신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성문 앞으로 배치해 줍니다. 성문을 선택하고 여기에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 줍니다. 성문에 충돌했을 때 구별을 위해 태그를 달아줍니다. Add 태그를 눌러 도어를 추가해 줍니다. 문을 선택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데 만약 스태틱에 배칭 스태틱에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해 줍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탭을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오픈도어라고 정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문 두 개의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트랙을 추가해줍니다. 빨간색 녹화 버튼을 클릭해서 문이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넣어줍니다. 시네머신 트랙을 추가해줍니다. 가상 카메라를 생성해서 트랙에 넣어줍니다. 문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연출해 주도록 합니다. 캐릭터가 문을 여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을 추가해 줍니다. 문을 여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트랙에 넣어줍니다.
열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앞에 두고 종료되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뒤에 위치시킵니다. 마지막에 모션이 끝나고 여유가 있게 남겨둡니다.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이걸 캐릭터 컨트롤 스크립트의 TA란에 넣어줍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onTrigger 함수에서 추가로 조건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door라는 태그가 달린 오브젝트가 충돌하게 되면 오브젝트에 달린 박스 콜라이더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라인을 플레이덱에 작성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진행해서 확인해봅니다. 이상으로 컷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